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저 앞에 지금 성이 보이는데요. 저기가 성주 역사 테마공원입니다. 성주읍 성입니다. 오늘 소개할 땅은 지금 옹벽이 쳐져가 있는 바로 우측편의 땅인데요. 소방도로가 났는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진입도 이제 용이하고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인근에는 지금 하나로 아파트, 실리안 아파트 들어서가 있고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간략하게 현장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앞자락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요 소방도로 생긴 지 한 1, 2년 됐나? 한 6m 폭 정도 되겠습니다. 6m 폭의 소방도로가 났다. 저 앞에 지금 성곽이 보이잖아요. 저기가 성주읍성입니다. 도보로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주읍성은 자, 우리 집터는 여기 지금 우체에 위에 땅에 지금 야외 화장실 요 경계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옹벽이 처져가 있는 뭐 대충 그냥 지금 담이 보이잖아요. 담 이쪽으로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 오폐수 정화시설까지 인입이 가능합니다. 자, 총 부지 면적은 175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금폐율 60에 용적률 200% 나옵니다. 다 건물을 지으실 경우에 105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앞자락에 이제 축대 공사 좀 싸셔야 될 것 같고, 성토 작업도 일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뒤쪽으로 정지작업 및 축대공사도 좀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돈 들어갈 걸 생각해서 금액은 저렴하게 나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는 평평한데 앞자락으로 좀 푹 꺼졌어요. 저는 데는 좀 꺼졌잖아. 뒤쪽에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저 위에 집 폐기물인데 작업하면서 다 없애 혐오스럽잖아.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담이, 그래도 옛날 그 어른들이 손수 쌓은 돌담이 뒤에 있습니다. 돌축대가 쌓여져 있고, 대나무 같은 이런 건 이제 제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따로 설명할 게 없다. 자, 인근에 그 주택지로 나온 땅들은 단가가 상당한데요, 오늘 그 우리 집터는 금액이 시세 대비 저렴하다. 성주읍 내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집터는 잘 없어요. 거지 뭐 250, 300 350명 육박하는데 오늘 우리 집터는 저렴하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2층 건물 위에 지붕까지 이제 지붕 덮개까지 해놔놓으니까 앞에 전망은 좀 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하지만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은 마당은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다. 양지 바르긴 양지 바르다. 이 동네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 예산리에 있는 자그마한 집터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다 지었을 경우에 105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대는 높습니다. 지대는 높고, 단점이라 하면 이제 앞자락에 2층 건물 때문에 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